사도신경드림으로 6월 19일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 함께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라는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 27절과 28절의 말씀입니다. 영상을 따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악인들을 향해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해 줍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표현해 주기를 이 악인들에 대한 아주 신랄한 비판을 담았는데 바로 그 악인들을 음녀같이 주를 떠난 사람들이라고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음녀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 사람들을 남성 단수 분사를 써서 매음하는 남성들로 자신의 몸을 팔고 있는 남창들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죄악이 이처럼 지저분하고 또한 너무 큰 악을 하고 있음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좀 더 단순화시키면 신을 믿고 종교를 가지는 것은 인간의 자유이고 선택사항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선택, 그 종교에 대한 모든 것들은 존중받아야 한다. 자유에 대해서 그리 말하는 것은 옳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는 일은 인간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강조하십니다. 인간의 선택에 의해 내가 믿는 신을 선택하고 초이스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논리적 모순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신을 인간이 선택한다. 이것 정말 논리적인 모순이지요. 그것은 인간이 신보다 우월한 존재이기에 신을 선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요즘 현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이든 내게 필요한 신이면 내가 선택하여 믿는 거야. 즉 인간을 위한 우상이 신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성경은 그와 같은 신앙을 크게 꾸짖고 또한 경계하라 일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그 안에 성령으로 인하여 주를 시인하는 것이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선택적 사항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하게 선포됩니다. 우주 만물과 인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창조되었고 또한 하나님을 믿는 자들 또한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되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입니다. 또한 인간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우주 만물과 인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일반 계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인간 본성의 선함을 통하여 절대적인 존재가 있음을 깨달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시대에 하나님을 몰랐던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믿고 따랐습니까? 죽음 이후에 반드시 사후세계가 있음을 믿고 저 하늘이라는 존재가 있음을 믿고 천사상을 통하여 하늘천 천사상을 통하여 하늘이 무서워 그런 일을 하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이 말들을 서로 하고 살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한국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고 모든 전 세계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신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었습니다. 역사 이래로 그러한 것들이 사라진 경우가 없습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욕심이 장성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는 악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해 스스로 하나님이란 분은 안 계셔. 내가 짓는 이 악행 아무도 몰라. 나만 몰래 하면 그 누구도 알 수 없어. 죽음 이후의 삶이 어디에 있어?
이 땅 가운데 좀 악하게 살더라도 내가 좀 잔인하게 살더라도 이 땅 가운데 득세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악인들이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 있고 역사 이래로 계속하여 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정된 것은 사망, 곧 지옥의 형벌인 것이지요. 하나님을 떠난 인류는 정말로 잔인한 존재가 됩니다. 일례로 독일의 히틀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과학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진화론에서 파생된 우생학을 믿었습니다. 우생학, 더 나은 생명체가 있고 더 나은 생명체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별적으로 우등한 존재들을 양산해야 된다. 그래서 게르만 민족 우월주의를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려고 하였고 그 가운데 열성 인자였던 유대인들을 죽여야지만 세계가 더 나아진다는 그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과학적 가설을 근거로 가지고 유태인 300만 명 이상을 학살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역사적 유대를 찾아볼 수 없는 참혹함이지요. 그런데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가 가진 조금 나은 형편, 조금 나은 지위, 조금 나은 위치, 그걸 가지고 나보다 조금 덜하다고 여겨지는 실상 똑같은 사람을 보고 갑질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는 크게 혼이 나고 벌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절대 그 작은 자 하나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누구도 없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 누구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 누구도 낮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겸손의 옷을 입고 이 땅에 가장 천하게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는 우리는 이 땅에 그 어떠한 사람이라도 나보다 나은 사람임을 알고 섬겨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의 제자이며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오늘 28절 말씀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선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받은 복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여 하나님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것이 이 시인의 마지막 노래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인의 마지막 노래말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 앞으로 거하여 그를 나의 피난처로 삼고 안식처로 삼아 받은 복이 충만하여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적용하시겠습니다. 오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하나님을 자랑하는 시간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